자, 지금 이건 뭐죠? 이거는 아닌데. 예? 뭐 현대 일렉트릭을 떠나서 뭐 그쪽도 당연히 메타방 비중도 높고 하니까 주요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무슨 뭐 강보합 형성돼 있다가 현재 기준에 1%까지 밀려 내려가는데 그 1%를 밀고 내려갈 만한 어떤 이거 뭐 하락률이 선물 쪽에서 왜 이렇게 툭툭 밀리죠? 지금 인베스팅닷컴 쪽의 흐름이 연동이 실시간으로 지금 잘안 되는 흐름인데 니케이 쪽은 조금 전에 0.6이라고 그랬잖아요. 0.58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훅 밀리거나 그런 흐름은 일단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에요. 뭐 삼성전자가 툭툭툭 밀리고 지수가 뭐 어마어마한 어제처럼의 폭락은 아니더라도 분봉 차트로 이제 저도 지수를 좀 보고 선물 쪽을 보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 무슨 쿵쿵쿵하고 밀려 내려오니까 뭐 이렇게 내려오냐 이거지. 퍼센테이지로는 이제 크진 않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파생 매매를 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지죠. 파생 매매를 하는 쪽은 우리가 이제 뭐 파생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종목군들별로 좀 상승폭이 둔화되고 혹은 뭐 하락 반전돼 있는 종목도 일부 있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또 한미반도체 상승폭도 완전히 둔화돼서 강보합 정도에 놓여져 있고. 근데 일단 요 지수가 지금 55분에서부터 이 10시 넘어오는 구간에 확 밀린 거거든요. 10시 기준에서부터 거의 한1%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지금 맥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뭐 오래간만에 신규주를 들어간 건데 신규주 기준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뭐 가격 반발력이 잘 나왔죠. 프로렌 매수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결론은 10시 또 10시 5분에 고점 찍고 동반적으로 훅 밀렸어요. 변동률은 이제 어차피 더 높게 형성이 된 거죠. 요럴 때의 이마영이면은 어차피 프로렌 매수가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게 오늘 고점 뚫을 때가 38,000주였단 말이에요. 43,000주로 뭐 소폭이지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0.15%인데 시간은 넉넉하니까 계속 이게 이제 확장이 돼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확장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뚫는 그 분위기까지 형성을 해줘야죠. 일단은 시장 지수가 1%라는 거는 큰 거예요. 그잖아요. 시장 지수가 1% 등락이 나왔다는 거는.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이죠. 그쪽의 영향으로 이제 이쪽 변동률도 확장이 된 건데, 하여간에 뭐 시장 기준이 좀 빠르게 돌려져서 움직임이 나오기를, 안정화 되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에 이스라엘 쪽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오늘 새벽 말고 어제 새벽 기준에 이스라엘이 1.23%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은 0.35% 하락으로 마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무슨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해석의 차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지금 뭐 중동 불안 요인에 고조돼 있다 막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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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니까. 폭락이 아니라 거래가 아예 정지가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심각한 상황이면 뭐 전쟁을 하고 있어. 근데 뭔 시장이 열려?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니케이 지수 쪽 놓고 보시면 어때요? 니케이 지수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0.6 정도 조금 전에 빠지다가 우리 순간적으로 지금 1% 빠질 때에 니케이 좀 멀쩡해. 니케이 멀쩡해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참, 참 속단표로 같지도 않은 흐름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거를 무슨 뭐 환율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달러 인덱스가 뭐 106을 넘었네 뭐 그런 식으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답이 나오나?
자, 전체 방해 기준에서는 현대일렉 한 번 더 메시지 나갑니다. 지금 뭐 프로그램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들어왔잖아요. NS일렉을 얘가 흉내낼 필요가 없지. 월등히 얘가 더 강하고 지금 거래대금이 월등히 더 큰데. 응? 그래서 신규 편입자 재차도 매수. 비중 없으신 분들도 매수. 프로그램이 들어온 건 확인했으니까. 시장의 영향에서 밀렸다? 그건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의 영향에서 밀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부정적인 의미가 있냐? 여기서 얼마큼 더 들어올리고, 얼마큼 더 들어오고, 위에서 또 프로그램이 얼마큼 다시 되나올지는 몰라요.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뭐 지금 들어올리는 과정에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다시 이제 하이닉스가 0.4% 정도로 강보합으로 돌려놨고, 삼성전자는 말도 안 되게 뭐 순간 얘가 1% 빠지니까 전체가 다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조정받고 난 다음에 옥석 가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선주라든가 유리기판 그런 쪽의 흐름의 변동률도 뭐 그게 끝자락인지 아닌지는 거래 대금과 수급 논리 보면 돼요. 수급이 없이 계속 강하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주은행처럼 하루에 유통 물량이 1,500만 주짜리를 어제 무슨 뭐 4천만 주, 5천만 주 그런 거래를 터트려 놓고 매일매일 그런 거래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가총액이 7조 7천억짜리 9조까지 올라간 종목에서의 변동.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어찌됐든 4조가 넘는 종목에서의 변동. 그 부분은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도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뭐 유리기파이든 뭐든 그쪽 다 떠나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뭐 JNTC야 원체 이제 뭐 지 알아서 지 혼자 뭐 움직이는 거고 어제 시간에서 뭐 한 4-5% 들어올려놓고 오늘 뭐 변동률 들어올린 다음에 오늘 마감 이후에 보시면 분명히 기타 법인이나 이런 데서 다 내다 팔았을 거라고 또 사모펀드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데도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야 되니까 쉽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보면은 JNTC 대박 나셨죠라고 악순 애들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JNTC가 어제도 메타방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좀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기 옆에 보시는 기타 법인과 사모 법인, 사모 펀드 보시는 얘기. 웃기지도 않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기준의 흐름을 가져가는 쪽에 대해서는 뭐 추이 추세나 이런 거를 논하기가 어려워요. 운 좋게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잡은 식으로 대박 났어요. 상한가 한번 잡아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데서 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사모펀드나 기타 법인 물량 싹 정리하려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보도자료 뿌리고 장난치잖아요. 보도자료 내용 하나 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의 기준하고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도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잖아요. 뭐 매우 긍정적이고 보고서도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가 저평가가 아닌 국면에서 주가가 강세를 계속 띄려면 그럼 뭐 유리기판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은 이 흐름 속에서 수급이 뒷받침되거나 거래대금 월등히 터지는 게 나와야죠. 실적은 3조짜리가 내년 매출 전망치 5천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이후에 10월 이후에 수급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기준에서도 그런 기준을 좀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미반도체 기준도 이오테크닉스와 마찬가지로 누적적인 수급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따라붙을 때 기준은 조금 이제 주의해 나가는 기준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준에서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유리기판이든 뭐 전선주든 간에 그 수급 범위가 이제 뭐 유지되고 또 거래가 전체 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큼의
월등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어 주느냐.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는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그 전체 매매세인 나가시 다른 날은 하이닉스 나가고 뭐 아마도 한미 반도체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식으로 나갔을 텐데 개장초의 범위에 있어서 하이닉스의 강세가 좀더 확장되기를 기대했거든요. 물론 뭐 엔비디아가 신고가가 아닌데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낸다? 뭐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뭐 충분히 가능한 기준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단은 이거 봐라. 오늘도 우리나라는 조금 제한적인 분위기로 형성이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뭐 하이닉스 먼저 기준을 잡아놓은 거고 한미 반도체는 우리 종목이긴 하지만 거래 대금도 12 수준에 놓여져 있지만 편입의 기준을 잡기가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일부라도 들어오든 거래가 뭐 5위 안에 놓여져 있든 이슈라도 뭔가 더 크게 하나 또 불거져 있든 그게 아니어서 좀한 템포를 접어 놓고 간 거예요. 자, 일단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이 어제 좀 깜짝 놀랐는데 잠시만요. 표를 좀 끄집어내고요. 어제 이제 그좀 깜짝 놀랬다라고 한 부분이 어우 그 누적적인 그 우리 계좌 그 포트폴리오 계좌 수익을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체 시장을 봤더니 전 시장이 맨날 좋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우리 기준에서 좋으니까 체감온도 기준을 그냥 좋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결론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그 포트폴리오가 좋았을 뿐이지. 다시 얘기해서 지난해 뭐 10월 말이면은 진짜 공포. 9월, 10월이면 어마어마한 그 공포감이 쌓여 있을 때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공포감이 쌓여 있을 때 기준에 결론적으로 시장이 10월에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돌려지면서의 흐름이 어제 기준까지 14.56%가 오른 거였어요. 근데 오늘로 따지면 14% 상승이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종목도 조금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어제 기준 하여간에 14.56에 47% 수익이다 보니 또 2월 포트 1월 달에 또 무너졌잖아요. 끝내줄 겁니다. 좋은 장입니다. 그렇게 악을 썼는데 2월 달에 또 무너졌단 말이야. 또 무너지다 보니까 1월 달에 2월이 아니라 1월 달에 또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의 지수가 또 2500을 이탈했었죠. 그때 이후에 1월 말 대비해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줄 알았더니 시장이 4%뿐이 못 올랐던 4.5. 계좌 수익이 26이다 보니 뭐 하이닉스 갖고 있고 오늘도 어찌됐든 하이닉스는 빨간 불이야. 결론은 그 지금 지수가 조금 전에 0.4 이상 뭐 밀렸다가 0.16으로 조금 줄이고 삼성전자가 돌려야 돼. 그러네. 삼성전자 빨리 돌려지면은 이제 다시 이제 개선이 될 텐데 어찌됐든 1월 말그 공포감, 1월 말에도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1월 말 공포감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4%뿐이 못 올랐다고 보니까 어제 기준까지. 우리 26.63이라 체감하지를 못했을 뿐이고 3월 달도 마찬가지더라고. 3월 달 어제까지 기준에 2월 말 종가 대비 시장이 1% 하락이고 우리가 6% 올랐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제가 조금 너무 좋게 생각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땐 상관없어요. 우리끼리는 우리 계좌가 플러스면 된 거지. 다만 이제 4월 계좌가 전월 말 대비해서 마이너스 1.39예요. 우리 계좌가 시장이 4.99% 하락이에요. 전월 말 대비 시장이 4.99 하락이고 우리 계좌는 일단은 1.39% 방어는 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0.34 정도 움직여주면 어휴 현대차가 또뭐 이렇게 밀려요? 어제 오늘 좀 이쁘다 했더니 현대차 기아가 하여간에 뭐
시장 대비해서 우리 계좌의 손익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야 시장이 이렇게까지 약했어? 야, 뭐 1월 말 대비해서 4%뿐이 못 올라온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어제 좀든 거죠. 다만 이제 그나마도 우리는 선택을 좀 잘해서 전체 계좌 수익 부분이 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 시장 잘 보는 자신감 갖고 시장 좋지. 3천 언제 가요? 또 시비 건다, 케빈님. 시장 좋다 했는데 3천 언제 가요? 3천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권 들면 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진짜 실질적으로 3천 포인트가 조금 천천히 움직여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3천 포인트 가면 이제 막 흥분 상태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 전에 수익률 지금처럼 많게 가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싸울려야 3천 가죠. 걔네가 안 싸울리면 어떻게 3천 가? 시가총액 지금 이제 몇 다방은 화면을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보여드리면 설명을 하니까 두 군데 방이 열려 있잖아요. 조금 답답하실 텐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삼성전자잖아요. 얘 비중이 24%에 가까워요. 24%. 근데 실적이 지금 이제 477조까지 밀렸네. 500조까지 올랐다가. 아, 이런 참나. 너무 많이 밀렸는데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제가 볼 때는 더 증가하리라 봐요. 지금 37조인데 1분기 실적 나왔을 때한10% 증가된 거거든요. 그 제가 볼땐더 증가한다고 봐요. 그럼 농담하는 게 아니라 50조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나와줄 걸로 기대를 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굉장한 저평가예요. 지금의 기준도 저평가예요. 벌써 이미 4월이기 때문에 내년치 전망 보면 되거든요, 사실. 내년 52조를 전망을 보고 지금 주가 저평가 아니야. PL 10배 이하가 저평가지. 어마어마한 저평가죠. 그런 기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 23.1. 오늘 좀 최근 어제 오늘 밀려가지고 비중이 좀 낮아진 거고 하이닉스가 6.4예요. 둘이 합쳐서 29.5예요. 응? 둘이 합쳐서. 근데 하이닉스 8조 1000억 영업이익 전망치에서 13조 8000억. 오늘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제가 볼땐 농담해라. 하이닉스도 올해 20조 넘길 수 있어요. 올해. 그럼 사상 최대치야. 올해 넘길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하이닉스도. 근데 뭐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이 2조? 1조? 개판이잖아. 막말로 현대차 기아가 현대가 오늘 굉장히 밀리고 있는데 이러면은 현대차의 시가총액 50조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순이익이 12조짜리가 그러니까 정부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쓰잘데기 없이 저 PBR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차 기아가 저 PBR주가 아니잖아. 실적주잖아요. 순이익이 12조짜리인데 시가총액이 50조가 안 돼. PBR이 4배. 그게 뭔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눈 감고 사도 되는 거야, 이런 종목은. 그러면은 뭐 사는 거를 떠나서 누가 시장 견인하냐라는 거잖아요.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LG엔솔의 유통 물량이 없어요. LG화학의 지분만 82%예요. 18% 남은 거에서 MSCI 지수, 코스피 200 지수 빼고 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 안 밀리는 거야,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대주주하고 외국인 합치면 92%, 93%입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빠져. 그런데 이두 업체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서 주가를 견인해서 시가총액이 막 올라간다? 얘네가 따블이 나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에요. LG엔솔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따블 날수 있나요? 따블 난다고 칩시다. 두 종목 다. 그러면 얘네가 지금 7%인데 따블이 나면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7% 시장 지수 견인. 7%. 오, 7%면 대단하죠. 근데 따블이 나냐 이거지, 얘네가. 지금 뭐 시장 분위기든 전 세계적으로 업황 분위기든 불가능할 것 같은데. 테슬라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죠. 미국 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어요.
정책 자체 다 바뀌어 있고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 AI를 기반으로 한 성장주들의 고금리 상태에서의 성장주들의 그룹 거기에 현대차 기아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실적이 내년까지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주가는 PER이 말 같지도 않은 PER을 형성하고 있다. 그죠? 나머지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LG화학이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간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이 간 거는 누가 끌어올렸어요? 미국 시장 간 거는 전부 누가? 뭘 누가 끌어올려? 엔비디아, MS, 엔비디아 또 시가총액 순위가 밀리긴 했지만 애플도 시가총액 순위가 밀렸잖아요. 근데 애플도 시가총액 순위만 2위로 밀렸을 뿐이지 시가총액은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2000조 깔짝깔짝하고 응? 작년에 작년 초에 2000조 깔짝깔짝 재작년에 뭐 2000조가 깨지고 그랬어요. 응? 그 시가총액 2000조가 아니죠. 2조 달러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근데 그거를 넘겼잖아. 2조 6660억 달러잖아. 어제 기준까지. 그러니까 지금 MS사의 2년 2개월 만에 시가총액 1위 재등극 시총 3조를 넘긴 거예요. 3조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우리나라 양시장 다 합쳐도 MS 시가총액도 안 돼. 엔비디아 3천조 넘겼었죠. 마찬가지. 우리나라 양시장 다 합쳐도 엔비디아 시가총액만큼도 안 돼. 네?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AI 사업, 응? AI 쪽, AI 서버 갖추고 AI 사업에 우리도 진출하지 않으면 우리도 도태된다. 테슬라처럼 순위 밖으로 밀린다. 그래, 다들 지금 AI. 그게 완전히 그 새로운 산업이 된 거죠. 완벽하게. 우리나라도 이에 연동된 종목군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어떤 기준의 흐름을 놓고 볼 것이냐. 그냥 막연하게 아, 시장이 뭐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렇게 움직일 거냐.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예,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기준에 예, 차분하게 대처를 해나갈 거냐. 포트 구성도 없이 움직이다 보면 조급함 때문에 어느 것도 뭐 잘 대처해 나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14만 원을 살짝 넘기고 5%대까지 돌려놓고 프로램 쪽은 사실 매도가 조금 더 확대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가격 반발력은 잘 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HD 현대 일렉트릭은 48,000주까지 프로램 매수는 들어오는데 프로램 매수 이외에 뭐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것인지 주가는 오히려 가격 반발력을 좀 주다가 다시 퉁 하고 눌려 있어요. 시장의 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1%의 하락에 또 하이닉스의 약세 반전에 전쟁은 전쟁 우려감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스라엘이 이끌어낸 건데 멀쩡한 이스라엘의 증시 대비 우리나라는 어제 2% 오늘 0.3%까지 또 낙폭이 확대됩니다. 물론 일본이 지금 0.78%로 조금 낙폭이 확대되어 있지만 그들하고는 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미국 쪽의 선물이 어찌됐건 강보합이거든요. 거기에 유럽 닥스도 지금 선물이 전거래를 기준인가요? 전거래를 기준이겠네요. 어찌됐건 미국 쪽의 선물 시간의 강세인 것에 반해서 좀 짜증스러운 흐름이 된 거죠. 일단 4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전일자 포트까지가 시황이 다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돼요. 그래서 전일자 포트까지 제가 올려드리고 종목별로는 유지입니다. 유지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하고 이제 제주반도체의 기준을 정리 압축할 수 있다 했는데 알테오젠이 조금 사실 많이 미끄러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래가 이제 둔화되고 돌릴 수 있는 힘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가장 먼저 또 가장 세게 가장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쪽을 놓고 봐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팍스 영상 자르세요. 어제 팍스 영상 두 개로 세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하나 맨 처음에 중동발 시황, 두 번째 뭐 불기둥 AI 뭐 잘라도 좋고 안 잘라도 좋고, 세 번째 우리 주력주에 대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력주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뭐 깊이 있게는 안 했는데 15일자도 안 잘랐죠. 15일자 자르라고 하시고 어제 거 자르시고 그리고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삼성전자의 기준에 뭐 하이닉스 비중이 높으니까 하이닉스부터 보시면 어이 뭐왜 밀고 내려가는 거냐는 거지.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거트렸는데 과하게 우리나라만 유독 과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월등하게. 한국 전력도 2만 원에서는 가격 반발력이 세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여기도 뭐 어차피 지수 연동폭 지금의 등락률 보면은 과하게 뭐 마이너스가 크게 형성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수 연동폭으로 좀 해석을 하고요. KB금융 쪽도 지수 연동폭으로 해석을 해서 드려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기준도 지금 뭐 강세 속에서 움직이다가 얘도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는 꽤 눌려버렸어요. 그리고 기아도 이틀 좀 강세를 띄어서 이쁘다라고 했는데 자동차까지도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 로템의 기준이 됐든 자체적인 흐름이 됐든 또 방산의 흐름이 됐든 아니면 하반기 형성을 잡아나서의 흐름이 됐든 알테오젠 기준을 관망으로 전환을 하고 장중에 단문 문자를 통해서 종목을 압축을 이동을 하거나 해야 된다면 또 정리를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면 정리 기준을 잡을게요. 그리고 이수도 가격 반발력이 좀 있었는데 수급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강보합으로 또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주성도 강보합으로 미끄러져 버리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도 약보합인데 제주 반도체는 오늘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이수 혹은 뭔가 하이닉스 한미 이수 이쪽의 흐름으로 압축을 할 건데 아무래도 규모면이나 이런 변동률로 따졌을 때 이수 베타 시스로 옮기는 흐름이 맞겠죠. 아무래도 일단 그렇게 기준을 잡을게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뭐 장중이라 녹화할 때 마감 방송보다는 다소 뭐좀 어떻게 표현하면 횡설수설하는 그런 기준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렇게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증권사 보고서 내용 가지고 와서 PPT 작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 전체 포트폴리오는 이제 일단은 그 공지로 좀 올려놓을게요. 공지로 올려놓고 영상 부분들 시간 되시면 이제 시황에 관련된 영상은 한 번씩 시간 되실 때마다 좀 보시는 게 다른 쪽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때 휘둘리시지 않는 기준점을 좀잘 잡아서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 이제 그 이스라엘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오늘 마감 때도 한번 뭐더 설명을 드리든 할게요. 그리고 환율, 유가, 환율, 그리고 금리, 또 이스라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흐름, 이스라엘의 흐름 자체가 뭐 속된 편으로 웃기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 우려하고 걱정할 이유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스라엘은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는 게 8%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3,300에서 600포인트, 700포인트 밀려 있는 거죠. 3,300에서 20% 넘게.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증시가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과도하다. 과도한 거죠. 밀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옆에서 얘기하는 뭐 미국이 어때요? 중국 뭐 중동이 어때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분에 수출입 동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에 대한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돼 있다. 이 정도로 뭐 해석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일단은 어쨌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HD 현대 일렉트릭도 아유 무슨 또뭐 현대차를 3%를 빼요. 아, 참 답답한 상황이네. 일단 유가증권 시장 0.4예요.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빠지는 것도 아닌데 니케이도 뭐0.67 정도로 낙폭이 좀 줄어들고 좀 11시가 채안 됐어요. 11시가 채안 됐으니까 뭐 시장이 불안감을 갖는 요인들이 만약에 있어서의 눌림 폭이라면은 그 부분이 뭐 안정화되는 고 시간? 그 시간을 뭐 길게 보지 않고 오늘 기준 내에서 좀 안정화되고 빠르게 누구부터? 어쩔 수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돌려놔야 지수가 빨간불이라도 나와야 나머지 종목군들의 흐름이 연동이 되겠죠.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종목별로 주력주 기준에서는 이제 저점 찍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 찍고 1% 돌릴 때 삼성전자는 일단은 8만 원 기준에서 8만 원 공방에 나오면 다시 매수 사인을 낼 거고 하이닉스 기준은 이제 돌려질 때 가격이 우리 개당초 편입 가격 수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쪽은 멈추고 한미 반도체도 일단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멈추고 현대차 기아가 저점 대비해서 역시 1% 이상 돌리면 그쪽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그 단기 공략주, 주력주 이외에 뭐 수익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스페타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제주 반도체, 알테오젠. 거기서 제주 반도체, 알테오젠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아,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기준에 아직 문자는 안 나갔는데 저기를 포트에 안 넣어놨군요. HD 현대 일렉트릭. 그죠?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두 번째 칸부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5% 기준에 지금 현재 21만 500원 공방입니다. 뭐 자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고점 대비 뭐 어찌됐건 자체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밀려 내려왔겠죠. 지수 눌림폭 대비해서도 조금 전체 시장에 맞춰서 보고 비중 유지하고 외국인들 누적 수급 11%에 달하는 누적 수급 그 짧은 기간이에요. 11월부터니까 지금 뭐 6달이 채안 됐는데 11%가 들어왔다. 시가총액 9조까지 넘긴 종목에 적지 않죠. 오늘도 뭐 어찌됐든 간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이 누락이 돼서 그리고 이게 문자로 종목이 많이 줄어서 아마 문자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VVIP방과 VIP방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메타방은 메타방대로 또 전략을 별도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차분하게 대처하는 걸로 1시까지 좀 열어놓고 보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뭐 장중 녹화라 이게 뭐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장 마감 방송 영상들을 올려놔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대처하시면 되겠어요. 대처. 자, 우리 쪽에 또 영상 올려드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세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면 유튜브 가실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 뭐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 쪽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영상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방송 또 이스라엘 관련된 또 JNTC 뭐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오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고 시장이 알고 보니 뭐좀 많이 약하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는 어찌됐건 뭐 긍정적으로 잘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진짜 글로벌 시장의 캐노피를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수익의 좀 극대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